본 방송은 7월 2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75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 각 팀의 트레이드 상황에 대한 예측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저희는 하루에 녹음을 다 하는 거지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방송은 월요일이었고 이번 방송은 목요일이니까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대화 나눠볼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예찬 PD님, 백두나님, 그리고 전희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김예찬 PD님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대해서 일단 기본 개념이나 뭐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이번 시간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2024 트레이드 데드라인 블록 선수들의 뭐 이적 상황 예측해보고 분석해보고 약간 마치 네. 그 어느 페이지에서 하는 밸류 게임 하듯이 네. 지난 월요일 방송 때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작두타는 방송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주에 이제 데드라인이 지나면 오늘 예측한 것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맞춰보는 것도 나름 소소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물 같은 시장이라 언제든지 급변할 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7월 20일 기준으로 네. 공개된 정보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레이드에 이제 물망에 오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셀러 구단으로 구분됐던 팀의 매력적인 카드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7월 20일 기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거라 예상되는 가장 핫한 선수를 좀 뽑아주시죠. 좀 포지션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네, 일단 전 투수를 네.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크루셰와 스쿠발 네. 두 네. 자완 연건 투수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의 이적 가능성이 있는가부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팔 것인가? 그쵸. 솔직히 월요일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이 선수들이 팔린다고 해도 이 선수들을 데려려면 대체 얼만큼 가치를 쳐줘야 맞아요. 되나가 네. 너무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질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선수들이고 뭐 이 두 선수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 훌륭한 프런트라인 선발이죠. 네. 사이 영상을 노릴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자완이잖아요. 네. 네. 정말 구단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긴 2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네. 스코바를 2.5년이고 크루셰는 네. 27년까지 묶여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정말 기둥의 대들보까지 뽑아야 되는 매물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은.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구단 팬 입장에서는 정말 데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정말 워낙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니까 그쵸. 얼만큼 맞춰줘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구단에 칩이 있는가를 네.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스쿠발이나 크루셰 사가의 기사들을 보면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근데 스쿠발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우리는 안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크루셰 같은 경우는 화이트삭스가 우리는 무조건 이번 데드라인 때 판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하지만 둘 다 일단 반대급부로 원하는 건 이제 다수의 올스타 포텐셜을 가진 유망주를 무조건 낀 패키지를 원한다고 해요. 네. 소토급 달라. 소토 이상을 달라는 거죠. 정확히 네. 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를 줘야 될지 마음속으로는 짐작이 되는데 네. 이게 머리로 계산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좀 의아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확실히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 크루셰를 팔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나뉘는 거는 네. 그 팀이 속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 그렇죠, 화이트삭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년 이상 탱킹을 지속할 네. 할 팀으로 여겨지고 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반등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구단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R 중에서 4위를 하고 있긴 네. 하지만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급하게 스쿠바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없죠. 생각을 네. 하면 진짜 안 그렇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루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점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이제 그래도 제값을 받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좌완 투수가 굉장히 귀한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정말 높은 가격을 받고 그렇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크루셰 얘기를 잠깐 더 해보자면 이제 뭐 차세대 크리스 세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에릭 패디와 함께 트레이드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 시즌 후가 FA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트레이드에 응할 이유가 있어 보이는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팀에서 크루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FA까지 이제 두 시즌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 트레이드를 성사시킬지 아니면 리비딩의 중심 선수로 카드를 묶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나올 만한 선수들 중 타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치좀 아닐까요? 치좀, 뭐 모든 그렇죠. 분들이 네. 사실 웃기긴 해요. 어느 시장에서 맞아요. 가장 좋은 선수가 치좀이라는 걸 얘기하는 네.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도쇼 23 표주물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네. 물론 치좀이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네네. 네. 네, 좋은 절대 막 저희가 약간 밈적으로 좀 평화되는 경향이긴 하지만 맞아요. 정말 솔리드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S급 포텐셜은 이제 절대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죠. 아니기도 네. 하고 아무래도 뭔가 외야와 내야를 둘 다 볼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네. 건 고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반대로 말하면 부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치좀은 한 시즌에 100경기 이상 출전한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 네. 그건 분명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중견수에서 컨버전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연봉도 300만 달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컨텐더트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파워와 스피드는 가지고 있으나 네. 삼진을 좀 많이 당한다는 지점이 그 네.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야구 외적으로 보면 좀 잡설이 많은 선수라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물론 메이저리그가 이제 KBO랑은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오픈마인드긴 그쵸. 하지만 네. 지점은 이제 SSG 일명 소위 네. SSG를 좀 많이 그렇죠. 했죠. 그렇고 그것도 있고 뭐 미겔 로아스와의 좀 불화라든지 네네. 그런 네. 것, 팀 케미스트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치좀 같은 경우에 마이애미 매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을 만한 매물인 건 확실하고 네. 이제 S급 불펜 자원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 테너스캇까지 좀 동시에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지금 뭐 중견수 플러스 2루수가 되는 자원과 네. 불펜이 동시에 필요한 팀이 어디 있냐라고 네.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제 양키스랑 필리스 정도가 저는 떠올랐어요. 아, 양키스, 양키스의 치좀. 네. 저도 양키스. 저도 양키스에 그렇죠.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네네. 필리스는 아무래도 좀 같은 지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물론 리얼모토 간 거 생각하면 그거 사실 별 의미 없긴 맞아요.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트레이드를 좀 짜봤는데 네. 치좀이랑 테너스캇을 양키스가 받고 네. 마이애미는 근데 이건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스펜서 네. 존스랑 호레 비바스라는 팀 내 2위 그리고 15위 유망주를 네. 받는 조건으로 이 딜을 모의로 짜봤는데 네네. 이 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일단 이 딜이 되려면 양키스가 스펜서 존스를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할 거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애미가 진짜 좋아할 만한 유형이에요. 그건 맞죠. 네. 이거는 확실한데 네. 문제는 양키스도 스펜서 존스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스캠 때도 네. 좀 많이 하입을 받기도 했고 네. 뭐 저지처럼 이제 거구에다가 그렇죠. 뭐 약간 제2의 저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양키스 팬덤 사이에서 많은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양키스가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키스가 이번 데드라인 때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내놓을 수 있는 트레이드 자원들 중에서 메인 칩이 될 만한 게 누가 있냐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존스밖에 없긴 그쵸.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이슨 도밍게스를 팔 건 절대 아니고 체이스 햄튼을 메인 칩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강을 하려면 스펜서 존스가 끼워져야 되는 건 맞아서 이렇게 짜본 거예요. 네네. 호레 비바스는 이제 빅터 곤살레스 트레이드 때 그쵸. 넘어갔던 다저스에서 맞아요, 넘어갔던 맞아요. 친구인데 다저스에서, 네. 얼마 전에 잠깐 콜업은 됐었어요. 타석에 들어서진 않았지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양키스 입장에서 치점을 데려온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땐 2루로 쓸 것 같거든요. 글레이버 토레스 대신에.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내야 자원 중에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오스왈도 카브레라라든지 아니면 비바스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딜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바스랑 이제 스펜서 존스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세울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요. 네.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네. 스펜서 존스까지 태울 필요 있나 싶긴 아, 근데 좀 아깝긴 해요. 근데 테너스 카드 포함된 딜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맞아요. 네. 테너스카까지 포함한다면 스펜서 존스가 저는 솔직히 햄프턴 정도로 마감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은 위에 밑에 있는 하위 유망주들의 밸류를 좀 올린다면 스펜서 존스보다는 체이스 햄프턴이나 로데릭 아리아스가 좀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애미 말린스의 주전 유격수가 팀 앤더슨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 뭐, 얼마 전에 아, DFA 됐을 거예요. 아 맞네 맞네. DFA 됐죠. DFA 하고 네. 지금 뭐 무주공산인데 그 사비엘 에드워스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로데릭 아리아스가 유격수 지금 싱글에 샌파타운스에 있을 텐데 그 파이프라인에서 2022년에 선정했을 때 최고 유망주였거든요. 네. 아리아스가 그리고 부상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호타 준족이라고 하죠 보통. 맞아요. 홈런과 도루가 모두 가능한 네. 그리고 스위치 히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 테너스카과 치조말 전부 다 묶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스펜서 존스까지 태우기에는 좀 아 그래요. 근데 네. 물론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건 저 오히려 치존보다 테너스카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좌완 불펜 중에서 맞아요. 1등이죠. 네. 맞아요. 가장 네. 높은 가치 맞아요. 올스타고 일단 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테너스카의 가치를 포함하더라도 스펜서 존스가 지금 양키스에서 일단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매물로 네. 나올 수 있을까가 일단 가장 먼저 제이슨 도미스는 당연히 안 팔겠죠. 쓸 거니까. 그래서 스펜서 존스가 지금 솔직히 도밍게스를 제외했을 때 뉴욕 양키스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예요. 맞아요. 솔직히 스펜서 존스가 프로에서 데뷔한 첫 시즌에 더블A를 뛴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네. 22년에 나와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존과 스캇이라는 두 선수의 밸류를 따져봤을 때 전 오히려 말씀해주신 그 딜에서 호레 비바스보다는 브랜드 마이어 정도가 전 오히려 낫다고 봐요. 브랜드 마이어가 이때 이제 아웃필더거든요. 외야수인데 네. 오히려 전 마이애미 피자는 마이애미가 좋아할 만한 타자라고 전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장타력 있는 일단 타자고 네. 충분히 마이애미에선 오히려 지금 비어있는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말린스가 저는 단기적으로 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래서 마이애미 말린스 오히려 투수보다는 타자 쪽에 좀 지향하는 게 네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테너스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잖아요. 어쨌든 네. 자완 내 불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점과 사실 테너스카스 엮기에는 아까 그 저도 약간 예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약간 그래도 테너스카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높은 평가에 있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양키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픽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야도 보강을 하면은 좋은 팀이 되고 이제 좌완 그리고 양키스의 좌완 이제 로테이션이 별로 없잖아요. 네, 좌완 불펜 팀 힐 주워서 쓰는 그런 실정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완 테너스카 같은 선수가 가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리스도 정말 좋은 빛 같아요. 네 맞아요. 필리스 뒤쪽에서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필리스의 주전 중견수 로하스가 정말 공격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선수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도 뭐 뒤쪽에서 다른 트레이드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치조음 영입에 지금 아무래도 설이 나오는 구단들이잖아요. 필리스라든지 그렇죠. 시애틀이라든지 네. 그런 구단들에 있어서 분명 매력적인 매물인 건 맞다라고 치조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너스카는 뒤쪽에 투수 부분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꽤 길었지만 이제 재즈 치조음 제일 주니어의... 놀랍게도 최대어입니다. 맞아요. 최대어. 와 재즈 치조음 주니어 저도 그 1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냥 부상 공백이 너무 아쉬운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 좋은 최대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제치좀 주니어 입장에서도 약간은 이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얘기 나눠볼 선수는 이제 LA 에인저스의 랭이포 선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에 이제 월요일에 언수님이 얘기해 주신 이후에 제가 생각한 피거든요. 원래 저는 랭이포랑 양키스를 별로 엮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전까지는. 네네.
물론 이번 매물로 나온 좋은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양키스와 연결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 이후로 계속 보니까 가장 양키스 가면 잘할 것 같은 핏이 맞는 선수가 레이노라고 생각하네요. 아. 왜냐하면 물론 지금 3루 1루가 3루가 비었기 때문에 양키스가 그리고 월요일에 말했지만 저지와 소토, 스탠튼을 제외하면 타선이 좀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 핫코너를 확실히 보강할 수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리주와 리메이오가 빠져있기 때문에. 네. 근데 레니포는 물론 수비적인 면에서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 명목상 2루와 유격수, 3루수가 모두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네. 올해도 뭐 스텝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죠. 오피스가 네. 1.805 정도. 네. 25년까지 커버되기 때문에 저 오히려 랭이포라는 선수가 왜 더 양키스에 필요하냐면 올해까지는 네. 3루로 쓰고 네. 내년에 글레이버 토레스가 나갔을 때 그 자리로 2루로 옮기고 네. 3루를 다시 한번 왜냐면 내년에 브레거머리는 좋은 선수들이 나오니까 그쵸. 노려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나님이 갑자기 웃으셨는데 네. 디펜스가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랭이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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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이포 얘기 나와서 잠깐 틀자면은 네. 비슷하게 세컨의 그 드루리도 있거든요. 드루리. 같이 싸게 싸게 어디 가져가실 팀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아 갑자기 기습 홍보를. 네네. 드루리도 뭐. 근데 드루리도 뭐 옮겨질 수 있죠. 충분히. 사실 뭐 샌디에고나 그런 팀에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랭이포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적에 추천하는 선수는 에버슨 페레라입니다. 지금 뉴양키스 5위죠. 네네. 베네수엘라 최고의 재능입니다. 네, 맞아요. 베네수엘라 자랑하는. 네. 150만 달러를 받고 이적한 선수고 팬데믹 셧다운 시즌에서는 물론 부진하긴 했지만 네. 마이너리그에서는 3할이 넘는 타율에 OPS가 0.8이 넘는 오, 솔리드한 타자기도 하고 네. 물론 근데 지난해 살짝 리스크가 있는 건 네. 조기 마감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일단 파워가 있는 선수고 이제 오른손에 배트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최종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 선수도 좀 삼진이 많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페레라를 왜 솔직히 이 랭이포에 페레라를 단독으로 준다는 건 뉴양키스 팬분들 입장에서 좀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네. 소토 트레이드도 굉장히 양키스 입장에서 좋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상위 유망주 다 지키고 넘긴 트레이드거든요. 물론 맞아요. 킹이 좀 아깝다고 맞아. 생각할 마이클 수 있어요. 킹이 좀 아깝죠. 하지만 네. 상위 유망주를 다 지키고 소토의 1년을 얻어냈다는 건 개인적으로 정말 양키스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페레이라를 왜 에인저스를 보내면서까지 랭이포를 받아오느냐. 지금 뉴양키스가 후안 소토 영입전에 참전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외야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페레라는 중견수를 볼 수는 없어요. 네. 이제 사이드로 빠져야 되는데 사이드에는 코너웨야엔 저지, 저지와 소토가 있고 스탠튼도 네. 뭐 가끔 알바 뛸 수도 있고 한고 저지가 지금은 물론 센터에서 위치를 하고는 있지만 네. 저지가 언제까지 센터에서 뛸 수는 없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수비 장면에서 저지가 지금은 좀 레인지도 괜찮고 하지만 저지의 저지와 같은 그런 선수들의 성향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수비력이 무조건 떨어지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나중에 재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페라이라가 그리고 2001년생으로 그렇게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유망주 치고는. 네. 네. 유망주 거의 레디된 유망주라고 봐야 돼요. 레디된 유망주고 이제 실제로 페레라 선수와 비슷한 나이에 때 선수들이 지금 풀시즌 레귤러를 뛰고 있는 선수도 많으니까 네. 이제 에인절스의 지금 외야 포워드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에인절스도 올해 셀러로 전환할 타일러 가능성이 워드. 아, 타일러 워드. 네. 또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레라가 에인절스에서 기회를 잡아서 스텝업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좋은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해서. 근데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페레라 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센터라고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코너로 전향해야 된다는 얘기. 걔 못 써요, 센터. 걔가 센터 정도의 네. 그런 레인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센터를 서고 있긴 한데 수비가 좋은 편은 절대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좌익수로 나왔어요. 네네. 센터로 뽑히니까. 그리고 양키스 제1의 센터 후보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제이슨 동인게스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근데 페레라를 중견수 쓰려면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쓸 수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 어깨가 좋고 네. 어깨는 좋아요. 그리고 현재 아직 마이너에서 레인지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수비 자체는 중견수 쓸 수 있는 선수지만 네.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장기간 롱런 하려면 결국은 코너웨어로 갈 만한 선수다라고 봤기 때문에 유양키스에서는 코너웨어로 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랭이포 칩의 1대1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가치를 창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듣고 보니까 좋은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랭이포에 태우기엔 좀 아까운 피치. 그건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외야수 자원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유망주 툴에 많기 때문에 사실 근데 랭이포가 그 이제 두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수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팀 체제는 타선에 좀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제치좀도 양키스와 링크가 됐고 저희 피셜 네. 그리고 이제 랭이포도 양키스와 이게 된 만큼 이번에 양키스도 굉장히 많은 트레이드에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측은 또 해봅니다. 아 근데 갑자기 제가 좀 랭이포 많이 좀 안 좋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제가 디펜스도 디펜스인데 BQ 자체가 아 맞아 BQ 딸려 네, 좀 좀 딸려가지고 네, 그런 장면이 진짜 많았어요. 에이저스 아, 스마트한 선수는 아니죠. 네. 어쨌든 페레이라 지금 마음에 품어놨거든요. 네. 좋네요. 근데 저는 에버슨 페레이라가 네. 확실한 건 메이저리그에서 뛰더라도 뉴욕양키스에서 뛸 것 같진 않아요. 아, 어떻게든 트레이드 칩으로 트레이드 칩으로 촬영하든 네. 만약에 정말 자리 잡는 레귤러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뉴욕양키스에서 뛸만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지 소토가 아니더라도 저지와 소토 그리고 도민게스 네. 사이에서 페레이라가 뛸만한 자리는 없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네. 좋은 선수지만 안타깝게도 에인절스에서 잘해서 또 네. 잘 나가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지켜보면서 두 선수의 얘기를 나눠보면서 뉴욕 양키스가 더더욱 기대되는 2024 트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포수로 한번 넘어가보죠. 이제 엘리아스 디아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지하게 클리블랜드를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꾸 두나님 응원팀에 네. 자꾸 팔아넘기시는데 한번 이유를 이번에는 바이어 입장에서 들어보시라는 거야. 방금께서 네. 두나님이 셀러 입장에서 계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일러만 믿고 가을 야구까지 가실 수 있겠냐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네일러가 2할 초반대 타율에 OPS도 안 나오고 네. 공격적인 면에서 좀 부족함 있잖아요. 네. 수비적인 면에서 만족하시나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수비 전담 포수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수비 전담 포수를 계속 썼었죠. 그렇죠. 네. 네일러 이전에 네. 네일러 이전에 뭐 지금 있는 뭐 백업 포수 뭐 프라이라든지 프라이. 오스테지스 네. 같은 네. 선수들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디아즈가 반년 렌탈이거든요. 네. 네. 내년 FA라 네. 네. 정말 딱 클리블랜드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일단 성적이 나쁘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가장 탐나는 제가 만약 포수가 부족하다면 탐나는 선수 중에 네. 하나는 디아즈 엘리아스 야즈입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일단 올스타 플레이어 포수고 그쵸. 올해 마지막 계약이라는 점에서 클리블랜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쓰지 않는다는 포수 입장에선 네. 데니 젠슨보다 오히려 디아즈가 더 맞는 핏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33살의 렌탈 로그리 딱 좋은 핏. 네네.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포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종아리 염좌가 있다는 거긴 한데 네네. 일단 공격적인 면에서 네일러보다 무조건 나아요. 지금의 네일러보다. 네. 네일러가 스텝업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엘리아스 디아즈는 이제 블로킹 제외 모든 수비 지표가 다 좋은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비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엘리아스 디아즈를 만약에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를 한다면은 클리블랜드에서 어떤 카드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디아즈가 일단 두 명 이상의 유망주로 예상하긴 했는데 네. 상위 유망주를 준다면 솔직히 한 명이라도 1대1 트레이드 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맞아요. 반년 렌탈. 반년 렌탈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제가 일단 적어놓은 거는 잭슨 험프리스랑 패디 할핀입니다. 이게 클리블랜드 내 13위, 15위 유망주예요. 네. 솔직히 뭐 두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험프리스와 패디 할핀이라는 두 선수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차치하고더라도 네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서 활동하기에는 다른 팀에 갔을 때 더 빛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렌탈적인 면에서 봤을 네네. 때. 험프리스가 물론 지금 시속은 한 95마일 정도 나오고 네. 커버볼과 체인지업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험프리스는 실링픽이에요. 네. 플로우를 보기보다는 실링을 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왜 험프리스를 얘기를 하냐면 험프리스가 좋은 투수 유망주인 건 맞지만 클리블랜드는 이미 투수 유망주가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알렉스 클레미라든지 네. 뭐 좋은 선수들 뭐 네. 조이 칸틸로 같은 선수도 있고 네. 다니엘 스피노 같은 선수도 그쵸. 있고 네. 정말 유망한 선수들이 많아서 험프리스 정도의 카드를 반년 렌탈로 쓴다면 전 딱 디아즈가 적당한 핏이다. 딱 반년. 클리블랜드가 올해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서 지구 우승을 포함한 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좀 포수 보강이 필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조시네일러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네. 약간의 보네일러. 리스크가 있다. 보네일러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이거는 클리블랜드 팬분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피칭 유망주가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친구들 성적이 좀 발전이 좀 더딘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진짜 그래요. 네, 지금 저희는 그래서 험프리스는 너무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리고 포수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타인 점도 마음에 들고 하긴 한데 굳이 지금 다른 필요한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수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사실 크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스타급 필드 플레이어를 낮은 출혈로 데려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클리블랜드 투수 유망주뿐만 아니라 투수 지금 레귤러 플레이어들 자체가 젊어요. 그래서 맞아요. 투수 유망주들이 크게 데뷔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피터 할핀 경우는 일단 왼손 타자인데 일단 저한을 상대로 좀 약합니다, 얘가.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를 두 번째 칩으로 넣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피터 할핀이라는 선수가 정말 발빠르고요. 수비를 잘해요. 네.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는 플래툰 플레이어 이상으로 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네. 왜냐면 지금 지난해 이제 나이가 벌써 20대가 됐는데 AA에서 3할을 넘기지 못하고 2할 2푼 네, 02년생이에요. 네, 02년생이라 네. OPS도 점칠이 안 될걸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클리블랜드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좀 기대를 접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다시 싱글A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같이 칩으로 껴서 네. 그리고 뭐 디아즈 껴가지고 뭐 콜로라도 로키스는 지금 셀링 팀이기 때문에 네네. 더 얻어올 뭐 컨트리라든지 더 투수들도 얻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클리블랜드 팬분들 입장에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 후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피티알피는 괜찮은 것 같고 아 네. 내버려도 된다. 험플스 좀 그거는 조금 아쉽고 네. 그럼 만약에 그 선수를 데니 젠슨에 태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데니 젠슨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데니 젠슨을 조금 더 좋은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두나님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네. 개인적으로 디아즈보다는 데니 젠슨이 낫죠. 굳이 하나 고르라면 데니 젠슨이긴 한데 네. 저도 뭐 그래서 일단 포수 필요한 팀들이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은근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컨테이닝 팀 중에서는 생각해본 것 중에 휴스턴이 그나마 있어요. 왜냐하면 야야 그렇죠. 디아즈가 생각보다 포수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루 포지션이 무주 공산이에요. 지금 하다하다 맞아요. 싱글턴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초반에는 그쵸. 그 아브레이브가 재앙이었다가 그래서 아예 뭐 야이너 디아스 같은 친구나 뭐 네. 요르단 알바레스를 1루 수비를 보게 한 다음에 네. 포수에서는 또 다른 자원 뭐 앞서 언급한 뭐 디아즈라든지 데니젠슨을 영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엘리아스 디아즈 포수 첫 번째 선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이제 데니젠슨과 같이 언급이 되면서 두 선수의 행선지도 유지가 될지 아니면 옮겨져 있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선수는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루커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커 선수는 일단 수비가 막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너웨어랑 지명타자감으로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지타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한 건 필리스입니다. 필리스에서 딱 어울리는 핏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제가 이번 시즌 내내 로열스를 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로열스가 그리고 제이제 피콜로 단장이 이제 피콜로가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확실히 맞아요. 설명한 네. 상황에서 그쵸. 브랜트 루커 정도는 캔자스 시티의 현재 팜 상태를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시장에서 유일하게 영입 가능한 선수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캔자스 팜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루커는 캔자스 시티 외야 절망적이라고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안성맞춤인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일단 지금 위치하고 있는 순위가 램포드도 램프로라든지 네, 멜렌데즈라든지 이세벨 같은 선수들이 지금 수비로 먹고 살고 있어요. 얘네 지금 공격 위치로는 네네. 먹고 없고 챔피언십을 노린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솔직히 말하면 네 번째 외야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멜렌데즈도 네. 너무 좋다고. 솔직히 얘네들이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캔자스시티가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캔자스시티는 적어도 외야에 솔리드한 타자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뭐 뒤에서 얘기 나올 아로자나라든지 네. 뭐 앞에서 말한 치조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캔자스가 데려올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루커를 오클랜드에서 만약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면 데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캔자스시티의 고순위 유망주여도 다른 팀에 비하면 좀 엘리트급 망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캔자스시티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필리스에 관심이 있느냐. 저도 근데 필리스가 괜찮은 핏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지금 레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마쉬로 알고 있는데 마쉬를 센터로 옮기고 루커를 레프트로 가는 게 정말 괜찮은 핏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차라리 마쉬는 수비를 잘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루커랑 제가 생각한 딜은? 생각한 딜 이거는 일단 가상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루커에 어울리는 딜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루커를 빅네임 클럽에서 데려온다면 이 정도 순위의 선수까지는 안 내줘도 되거든요. 근데 캔자스시티의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한 선수는 이제 몬지 카토랑 카토 젠슨, 앤서니 베네지아노인데 이게 캔자스시티 현재 3위, 9위, 12위 선수들입니다. 꽤 높네요. 몬지 카토는 뭐 2년 전 드래프트 1라운드 비교. 맞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캔자스시티 로얄스에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제일 높은 지명을 준 코네티컷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일단 평균 자책점이 이제 싱글A 기준으로 했을 때 2점대를 찍는 솔리드한 선발이고 삼진율도 40%대 정도 나오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 지난 시즌인가에 한번 부상을 당해서 그 이후에는 좀 부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즌 막판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는 커브볼이 좋다는 점. 플러스급 커브볼이 있고 볼넷 비율이 좀 적었었어요. 적었는데 이제 부상을 당한 이후로 좀 많이 높아진 경우가 있어서 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이 높다는 거죠. 이 선수도 다듬는다면 실링이 좋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순위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브랜트 루커 딜에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커가 데려오려면 이 정도 태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태워줘야 돼요. 오클랜드에서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매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가 루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밀러를 안 태운다는 가정하에 제일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캔자스시티 로얄스에서 블레이크 미첼이나 크로드나를 쓸 것 같진 않아요. 루커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지카토랑 제가 말씀드렸던 카터 젠슨이라든지 앤서니 베네지아노 솔직히 말하면 다 완전한 솔리드한 유망주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캔자스시티가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낮은 순위를 전전했음에도 팜 순위가 높지 않다는 거 뭡니까? 유망주들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 유망주들의 핏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드래프트도 좀 이상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클랜드가 기조가 일단 유망주들 다 모으고 있잖아요. 싹 다 팔면서 그런 상황에서 캔자스시티에서 살짝 떨어진 유망주들을 떨어지지만 상위권 유망주들을 데려다가 다시 한번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삼았으면 좋겠다. 좀 키워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캔자스시티 로얄스의 외야가 현저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루커라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 있다.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다음은 또 다른 이제 외야 자원으로 랜디 아로사레나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로사레나 필리스행을 좀 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르세레나가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 단점을 상쇄시켜줄 만한 게 오히려 필리스다. 왜냐면 필리스는 수비를 신경 안 써요. 원래도 그 이제 디디 올 때부터도 수비적인 능력이 좀 딸리는 선수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일단 기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당장에 니카스테아노스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스랑 안 그래도 지금 좀 우타, 빅벳 이런 거 하나 추가하면 좋으니까 여기에서 좀 노려보지 않을까 싶고 또 아로세아레나가 이제 연봉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이제 연봉 조정이 올해 들어가면 10밀을 넘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빅마켓에서만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아로세아레나가 사실 올 시즌 지금 저점을 찍고 있잖아요. 커리어 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번에 팔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필리스 중견수가 요한 로아스. 이 선수는 WRC 플러스 지금 59고요. 아무리 주루와 수비에 큰 강점을 가졌다지만
그래도 컨텐딩 팀인데 이 정도 중견수는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백업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크리스티안 파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르사레나 같은 유형의 선수가 좀 더 필요한 건 맞아요. 루이스 로버트가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로버트를 영입하기에는 뭐 페인터를 내줘야겠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르사레나를 필리스가 받는 조건으로 이제 데빈 살티반 팀내 6위 유망주를 내주는 걸로 좀 잡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05년생 키스톤 유망주고요. 내년쯤에 아마 탑100쯤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성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짠 이유는 당장에 그 템파베이가 서발레를 트레이드로 보낼 때 이제 생각보다 순위 낮은 그레고리 바리오스라는 유망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발레보다는 아무래도 아무리 아르사레나가 저점을 찍고 있어도 컨트롤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이 선수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볼 것 같아서 팀내 6위 유망주 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한번 짜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플리스핏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즌 초반에 타일러 글래스나우가 다저스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 트레이드를 할 때 저는 타일러 글래스나우랑 랜디 아로즈네랑 패키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후에 테오스카를 데려왔으니까 데려왔으니까 뭐 비슷비슷했는데 당시에는 당시에는 더 잘하고 있죠. 실제로 왜냐면은 멕시칸이잖아요. 맞아요. 멕시칸이 돼서 실제로 다저스에서 가장 밀고 있는 히스패닉적 분위기를 충당하는 선수기도 하고 지금 있는 게 키케밖에 없으니까 키케라든지 뭐 훈련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아로단제나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810만 달러인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템파베이에서도 고연봉자고 실제로 이적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꽤나 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2년 남았나요 지금? 2.5년일 거예요. 2.5년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저점이라는 거. 맞아. 왜냐면 아로제네라가 평년처럼만 친다면 솔직히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죠. 1년 더 있다가 내년에 팔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좀 저점을 치고 있으니까 템파에선 그리고 굳이 지금 들고 있어봤자 맞아요. 의미가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로자레나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을 야구에서의 그 미친 듯한 퍼포먼스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확인해본 결과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128경기 나와서 통산 WRC 플러스가 199입니다. 와. 야. 포스트 시즌에 199. 가면 저지가 된다는 그러네. 거죠. 그리고 가장 필라델피아가 필요한 건 포스트 시즌에 강한 타자죠. 지금. 맞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는 지금 내셔널 리그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저스와 함께 정규 시즌보다는 가을 야구를 바라보는 클럽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로하스가 솔직히 저는 조금만 더 잘했어도 얘기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요한 로하스가 그냥 투수 타석처럼 지나가니까 맞아요. 사실상 OAA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0.5입니다. 오. 그리고 타자뿐만 아니라 이게 150 이제 전체 야수 125명 중에 123입니다. 앞에 있는 두 선수는 타이 프랑스랑 블라디메르를 기록했네요. 아 작년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두 명이 앞에 있고 그 다음 3위가 요한 로하스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네요. 아로자네라가 온다하면 닉 카스테네온스 이제 필라델피아 핀들의 좀 아픈 손가락이죠. 정규 시즌에서는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지만 가을 야구에서 믿고는 한 방이 필요한 선수기 때문에 아로자네라 같은 선수가 간다면. 필리스에 정말 도움이 되겠죠.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서 좀 부진하더라도 솔직히 필리스는 다저스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규 시즌 좀 부진해도 봐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필리스는 현재. 왜냐하면 어느 솔직히 요한 로하스 쓰고 있는데 아로자레나 못 봐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 시즌을 어찌어찌 보낸다 하더라도 가을 야구에서 믿고 쓸 수 있는 타자는 분명 아로자레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망주도 데본 살티반 정도면 괜찮은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템파베이가 21년도에 가디언스에서 카미네로를 받아왔고 그리고 필리스에서 그때 받아온 게 커티 스미드 3루수를 받아왔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살티반 정도가 팀의 6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4위에서 6위 유망주 하나 정도면 현재의 아로자네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저점인 아로자네나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그 고점을 보여줬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필리스라는 굉장히 그 순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팀 분위기에서 어쨌든 가을 야구가 거의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드가 문제지. 그래서 지금 이 아로자레나라는 카드가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그 가을 야구에서 더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아로자레나의 필리스 생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제 다음은 보비쉣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토론토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일단 보비쉣이 트레이드 카드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슬픈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보비쉣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비쉣을 트레이드 안 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네네. 왜냐면 블라디미르 게로로 주니어나 네. 보비쉣 같은 선수들은 토론토에서 잡겠다고 했는데 네. 또 휘진님이 월요일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보비쉣은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살짝 사심을 담아서 다저스 행을 밀어봅니다. 왜냐면 지금 위닝팀 중에서 네. 유격수가 빈대가 사실상 다저스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투수뿐만 아니라 네. 타자까지 이제 보비쉣이라든지 블라디미르 게로로 주니어까지 토론토가 내준다는 기조로 간다면 네. 저는 둘 중 하나를 판단해 무조건 비시셋을 팔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죠. 네. 물론 사실 OA에 따지고 뭐 수비 따지고 보면은 구미가 평년 같았으면 좀 구미가 안 땡겼을 네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다저스의 배치를 유격수로 돌리고 그렇죠. 이제 전미 유망주 2위에 달하는 개빈 럭스 선수의 키스톤 콤비를 보고 있으니까 열불이 네. 나가지고 흥미가 생기다 못해 영입해야 네.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로버츠나 프리드먼이 계속 얘기하는 다저스의 유격수 플랜은 미겔 로아스를 주전으로 쓴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로아스가 타격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네. 시즌 초부터 몸 상태가 풀시즌 레귤러 유격수를 뛸 수 없는 몸 상태라고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시장에 나와 있는 사실상 어찌 보면 유일한 유격수가 보비쉣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시장에 있는 바이어 중에서 유일하게 유격수를 찾는 구단도 다저스기 때문에 그 둘의 핏이 네.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굉장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행을 밀어봅니다. 네. 물론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비셋의 가치가 이전에 거래됐던 유격수만큼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네. 월요일에 언급했지만 네. 물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수요가 유격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비셋의 지난 성적을 돌아봤을 때 네. 최근에 FA라든지 트레이드로 거래된 유격수들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핏은 비셋과 닉 프라소, 잭슨 페리스, 네. 조앤드리 바르가스를 파는 건데 네. 닉 프라소는 솔직히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저에서 그렇죠. 워낙 이제 익숙하신 맞아요, 팬분들이 맞아요. 많을 거예요. 네. 닉 프라소는 뭐 페스티벌도 정말 중요하고 네. 작년까지 정말 최고의 유망주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절하수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번 시즌까지는 결장을 합니다만은 왜죠? 아 근데 솔직히 말을 하나 해도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탑백 들어가는 유망주 하나도 안 태우는 거 솔직히 이거 팬심 너무 들어간 네.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닉 프라소도 사실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아니, 프라소가 다저스 3위긴 한데 네. 메이저리그 탑백 유망주로 보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딱 두 명 남거든요. 다틀 러싱이랑 호세드 파울라가 네. 남는데 다틀 러싱을 토론토가 원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호세드 파울라를 개인적으로 좀 포함할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네. 네. 마지막까지 호세드 파울라를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호세드 파울라를 토론토가 원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불개주를 파는 거. 맞아요. 불개주를 판다면 저는 호세드 파울라랑 니프라소를 같이 묶어서 줘도 됩니다. 왜냐면 니프라소는 솔직히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섰어요. 98년생이기도 네. 하고 물론 솔리드한 선발 투수 감이긴 한데 네. 1선발 감은 아니니까 솔직히 워싱턴에 거래할 당시에 조사야 네. 그래보다 평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한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니프라소를 감안해서 탑백을 한 명도 안 넣는다고 감안해서 조세드 파울라까지 넣는다고 가정을 네. 하면 네. 조세드 파울라가 원래 지금은 1루수를 안 보거든요. 네네. 지금은 딴 포지션을 뛰고 있는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네네네. 지금은 대부분 우익수로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건 이 선수는 타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일단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벨롭을 했을 때 3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타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실제로 스카우트 리포트에서 힘만 55인가 60인가 나오는 네네. 좀 솔리드한 선수로 알고 있어요. 네, 55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탑백 선수예요. 솔직히 네. 팜에서 지금. 네. 다틀 러싱은 왜냐하면 내주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네. 내준다고 해도 토론토에서 받지 않을 선수니까. 다틀 러싱이라는 네. 선수는. 네. 그래서 이제 보비쉣도 계속 이제 물망 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네. 자이언츠가 이건 제 핏이 아니라 이적 그 사과에서 나오는 찌라시 핏으로 다 자이언츠 핏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비셋 자이언츠. 네, 비셋 자이언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근데 그
루시아노 말씀하시는 거죠. 루시아노가 있으니까. 네. 네. 루시아노가 어쨌든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거는 루시아노가 주전 유격수를 할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올 시즌 좀 이제 부상 이슈도 그렇죠, 있었고. 부상 이슈도 있었고. 장기가 하니까.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루시아노라는 정말 좋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보비쉣과의 약간 공존이 뭐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보비쉣이 괜찮은 카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루시아노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면 생각해보니까 매체프먼이랑 또 뭉치게 어 그러네. 매체프먼과 네. 맞네. 보비쉣.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탑백 안 태운 거에 대해서 충원받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자면 마지막으로 태운 다저스 11위 조앤드리 바르가스가 솔직히 지금 다저스에서 제일 충원받는 유격수 후보입니다. 네 맞아요. 네. 조앤드리 솔직히 지금 스위니는 좀 평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사실상 다저스에서 제일 충원받는 유격수 유망주를 내놨다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태운 거 아니라는 거. 왜냐면은 네. 제가 다저스 팬 입장에서 한마디만 드리자면 네. 다저스가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를 윈나우를 하면서 다저스 팜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네. 뒤쪽에서 말하겠지만 스코발이나 크로시에 같은 이적 기사들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다저스는 참전을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진짜 그러면 레귤러 플레이어를 팔아야 돼요. 걔네를 주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셋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줄 수 있는 이게 최상의 카드라는 점. 왜냐하면 네. 파울라는 솔직히 블라디김에게 줄 안 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안 내걸었던 거고 네. 그 러싱과 파울라를 뺀다면 제일 좋은 카드가 놀랍게도 닉프라소라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내놓은 이 세 명 중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너무하신 게 맞으신 거예요. 더 야구를 보시면 어떨까. 잭슨 페리스도 솔직히 그렇죠. 충원받는 유망주인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네. 다저스 팜이 워낙 황폐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음해를 받네요. 아 근데 또 이해는 됩니다. 보비쉣이 지금 워낙 저점이라서 보비쉣의 네. 저점과 네. 다저스도 솔직히 팜이 지금 저점이라 맞아요. 핏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상 PD님의 해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네. 블라디게메르 주니어 얘기했으니까 저는 굳이 이적을 해야 한다면 네. 저는 시애틀 봅니다. 블라디게메르 보비쉣 말고. 네네네. 굳이 해야 한다면. 네. 왜냐하면 타이프랑스가 있긴 한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시애틀의 가장 문제 타격 문제. 네.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지금 약간 좀 기복이 있는 편에서. 네네. 게레로와 같은 스타 선수는 로드리게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네. 시애틀 공격의 좀 전반적인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와 근데 그런 만약에 빌게주를 시애틀이 사간다고 생각해보면 유망주를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지금 시애틀에서 좀 제일 좋은 게 콜령이잖아요. 맞아요. 콜령이랑 해리포드. 와 근데 해리포드는 안 내줄 거고 해리포드는 애초에 포수를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네. 안 내줄 것 같고 그럼 콜령이나 에멜슨 태워야 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한다면 에머슨이랑 로클리어는 태워야 됩니다. 6위 유망주거든요. 네. 로클리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로클리어까지는 줘야 시애틀에 갈 텐데 물론 불개주 이적을 안 하겠지만 굳이 네. 뽑자면 네. 굳이 하자면 다른 솔직히 좀 그런 러닝팀 중에 1루는 다 채워져 있잖아요. 맞아요. 1루 빈팀이 네.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굳이 따지자면 타이프랭스가 솔직히 살짝 부진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라디미르 주니어와 타이프랑스를 뭐 지명타자라든지 삼루라든지 이렇게 보내면서 좀 순환시킬 수 있는 그나마 나은 팀이라면 네. 이적했을 때 훌리오와 블라디미르 주니어를 동시에 보유한 그런 시애틀은 정말 네.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맞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네. 이적 가능성이 거의 없다지만 한번 밀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카드들을 내놓을 것 같은 팀이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뭐 투수진에서도 뭐 기쿠치 선수라든지 뭐 아까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케빈 가우스먼도 있고 뭐 그리고 배시 크리스 배시까지도 굉장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빗셋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굉장히 많은 팬들이 사랑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저스의 굉장한 이제 팬으로서는 빗셋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매물 중에 제일 좋은 매물인 네. 건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저점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저스의 유격수들을 이제 조금 돌려봤어요. 이제 돌려봤는데 보비쉣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코리 시거 이후에 뭐 트레이 터너도 있었고 뭐 지금 배츠는 뭐 부상으로 나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저 제 기준에서는 유격수로 배츠 쓰는 거 좀 아깝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아깝죠. 때문에 저는 보비쉣
카드도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지금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뽑자면 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서. 네네. 아, 네. 로버트가. 사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 팔릴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27시즌까지 구단 옵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점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이적시킨다면 역시나 가장 외야가 필요한 구단 중에 하나로 네. 가지 않을까라고 네. 싶은데 혹시 뭐 선호되는 구단 있으세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뭐 앞서 말한 필리스도 필리스. 있겠지만 네. 양키스. 필리스 양키스. 네. 그렇죠. 사실 좀 경합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까지 시장에 나온다면 네. 랜디 아로자네나 브렌트 루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같은 외야 선수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외야 갈 팀 지금 컨텐더 팀이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진 팀 중에 누가 어느 선수들을 먼저 픽할 것인가의 싸움이 될 것 같고 네. 누군가 먼저 팔려 나간다면 그 다음 선수는 뭔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루이스 로버트는 앞서 언급하신 선수들이랑 좀 다르다고 할 만한 점은 맞아요. 아무래도 센터 수비가 그렇죠. 엘리트 센터 수비이기 때문에 좋은 네. 선수죠. 네, 좋습니다. 이제 타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투수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크로셰 선수.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크로셰 선수는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맞출 수 있는 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맞아요. 이제 시나리오 전에. 그렇죠. 사실 유망주를 전부 아예 뭐 기둥째 뽑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코시를 네. 살려면 가능할 만한 팀은 저는 볼티모어랑 약간 좀 무리하면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그렇죠. 네. 샌디에이고도 이론상 가능하죠. 네. 이론상. 또 다른 생각나는 팀 있으신가요? 크로셰 영입 후보 중에서? 저는 애초에 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맞출 수 있는 팀이 볼티모어 말고는 없다고 봤어요. 네, 처음부터. 맞습니다. 일단 샌디에이고 좀 지금 상황이 사실 선발진이 어쨌든 좀 빠져있는 선수들이 그쵸. 많잖아요. 네. 다르비슈도 개인 사정으로 빠져있고 머스그로브는 IL가 있고 네. 그러니까 돌아오 이 둘 다 돌아오더라도 사실 정상이라고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딜런 시즈, 마이클 킹, 와일드론인데 네. 와일드카드 경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좀 빈약하다고 느껴질 만한 네. 선발진이고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페이롤에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 그쵸. 그래서 유망주를 태울 수 있으면 지금 태우는 게 소토 때처럼 이제 확실한 S급 선수니까 어쨌든 네. 태울 수 있으면 태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트레이드를 짜봤는데 크로셰의 토미팸을 받고 토미팸 맨날 이동하잖아요 네네. 이 선수 네. 그래서 이렇게 샌디에이고가 받는 조건으로 네. 내주는 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로비 스넬링, 딜런 레스코, 레오달리스 드브리스 네. 여기에 호머 부시 주니어까지 샌디에이고 2, 3, 4, 8위 유망주 다 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샌디에이고의 지금 탑 유망주는 당연히 에산 살라스인데 그쵸. 그렇죠. 살라스를 줄 이유가 전혀 없고 네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게 스넬링. 레스코인데 문제는 스넬링이랑 레스코 둘 다 태워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두 네. 선수가 지금 둘 다 동반으로 마이너리그 헤매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네. 그래서 이 둘을 묶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오히려 4위 유망주인 드브리스가 좀 더 평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팔이 아래 언더 쪽에 있는 그런 유망주도 하나 껴줘야 이제 좀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다 해서 네, 호머 부시 주니어까지 끼워봤습니다. 야 샌디에고 시나리오도 없진 않겠네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예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티모어 말고는 누가 있지?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샌디에고도 4데이 트레이드 토미팬까지 포함한 4데이 트레이드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 들고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좀 고평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4대 그러니까 이렇게 4대2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시즈보다 크로셰를 무조건 위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시즈가 팔린 상황은 그때 시즈가 좀 부진했을 때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넘어갔던 유망주들도 4명이었고 네. 일단 1대4 트레이드였고 네네.
스넬링이랑 레스코를 아, 일단 이거는 화싹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화싹이 이 둘을 그렇죠. 메인 코어로 삼았을 때 네. 좋아해야 이 딜이 성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샌디에고가 네. 이 딜을 만약에 실제로 추진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렇게까지 태울 정도로 크러쉬를 원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물론 샌디에고가 선발진이 좀 네. 상대적으로 좀 열약하죠. 와일드카드 네네. 경쟁권 팀 그렇죠. 중에서는. 근데 샌디에고가 실질적으로 크로셰를 데려왔을 때 정말 가을에서 뭔가 대권을 이뤄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전 좀 의문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계속 언급했지만 볼티모어는 확실히 크로셰를 데려온다면 네. 정말 가을에 가장 높은 곳까지 노려볼 수 있는 팀이 되는데 네. 샌디에고는 크로셰를 데려오면 당연히 1선발에 솔리드한 몇 년을 써먹을 수 있는 선수고 네네. 정말 가을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선수지만 네. 크로셰를 이제 스넬링이랑 레스코, 드브리스, 부시 주니어까지 다 팔면서까지 데려와서 네. 구단을 운영할 정도의 매물인가는 샌디에고 입장에서 좀 의문이에요. 네, 정말 굳이. 좋은 투수지만. 근데 샌디에고는 요즘 영입 기조들이 확실한 그러니까 S급 코어들을 사 모으면서 네. 뎁스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뭐 확실히 소토 지를 때만 그렇죠, 봐도 맞아요. 확실한 그냥 확실한 선수들한테 유망주 그냥 다 태워 가면서까지 네. 운영을 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매드맨이기 때문에 플레이러 단장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또 이거를 돌려보자면 딜런 시즈 마이클 킹 와일드론의 이제 그 앞에 이제 크로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샌디에고에서 키운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딜런 시즈도 그렇고 마이크 킹도 그렇고 크루셰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이 팀의 뭔가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뭐 다르비슈나 머스그로브 같은 선수들이 좀 무게감 있게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크루셰가 오고 이제 다르비슈랑 머스그로브까지 돌아온다면 선발진 강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도 좀 무서워할 만큼 다저스 팬들도 무서워할 만큼 선발진이 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이제 선발 투수 보강 이제 크로셰를 또 다른 팀이 영입한다면은 당연히 얘기 나오는 볼티모어가 있겠지만 볼티모어 얘기를 좀 더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스쿠발뿐만 아니라 뭐 크로셰한테도 이제 비슷한 유망주들 유망주 패키지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팀이어서 네네. 한번 짜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 바사요의 메인칩으로 여기에 코너 노비 네. 그리고 누구 넣을까 좀 고민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취향의 영역이라 생각해서 네. 그냥 체이스 맥도먼 넣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볼티모어 2위, 5위, 7위 유망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냐면 네. 바사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포수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포수라는 포지션이 아니면 사실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타격에 확실한 재능이 있긴 네네. 하지만 네. 어쨌든 근데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러치맨이 그렇죠. 뭐 10년, 20년 해먹었죠. 네. 이게 바사요 자리가 맞아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네. 이렇게 엘리트 탑 포수 유망주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넣었고 네. 코너 노비 같은 경우에는 뭐 포지션이 지금 2루 유격 네. 최근에는 코너 외야 수비 연습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볼티모어의 현 내야 상황이 코너 노비가 들어가기엔 너무 그 문이 좁아요. 탄탄해서 네. 건어 네. 핸더슨 여기에 뭐 잭슨 홀리데이까지 뭐 결국에 어떻게 쓰겠죠. 네. 그리고 최근 각성한 조던 웨스트버그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높은 유망주인 코비 메이버까지 이렇게 뭐 너무 많아요. 네네. 사실 선수들이 그래서 네. 코너 노비가 밀어낼 자리가 아예 없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발 투수 유망주인 체이스 맥도멋을 넣었는데 네. 뭐 케이드 포비치나 세스 존슨도 있어요. 네. 근데 맥도멋이 제일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해서 1대3으로 맞춘다면 그냥 이왕이면 제일 좋은 애 써야지. 아, 제일 좋은 애를 화싹이 선호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맥도멋으로 넣었습니다. 네. 2위, 5위, 7위 유망주와 크루셰가 바꾸는 볼티모어의 약간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해봤고 네, 제가 또 한 다른 가지 상기하자면 네. 사실 볼티모어에서 지금 낼 수 있는 칩이 탑칩 일단 블루칩은 3개예요. 네. 홀리데이, 바셀로, 마요 이렇게 3개예요. 네. 홀리데이를 사실 홀리데이가 쓸까요? 나포셀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솔직히 저도 안 팔 것 같긴 네. 한데 네. 몇몇 기사들에서는 홀리데이도 아, 그래요? 스코발이나 크로셰의 칩으로 내놓을 수 있다 와. 라는 기사가 있긴 해요. 네. 물론 안 나눴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치. 네. 근데 뭐 실제로 뭐 피츠버그 비트라이터 네. 뭐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선수는 네. 시즌 전에 제러드 존스랑 홀리데이 1대1 트레이드를 진행했었다. 네. 근데 파토가 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안 팔겠지만 만약에 홀리데이를 칩으로 쓴다면 네. 크로시나 스코발디레 네. 그러면 그 하위 유망주 칩들은 좀 치료를 막을 수 있겠죠. 홀리데이 네, 하나로. 그쵸. 네. 왜냐면 솔직히 저 홀리데이랑 바셀로 마요 그 차이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솔직히 볼티모 1, 2, 3순위 유망주라고는 하지만 네. 전 1위랑 2위 유망주 차이도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현재. 네. 네. 왜냐면 제슨 홀리데이라는 선수는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물론 데뷔하고 나서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네. 계속 박아놓고 쓰면 레귤러 플레이어가 무조건 될 선수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잭슨 홀리데이까지 칩으로 쓴다면 네. 정말 가공한 트레이드죠. 홀리데이를 와. 칩으로 쓴다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몇 대 몇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홀리데이에 네. 플러스 하위 유망주 하나만 줘도 돼요. 하위 유망주. 홀리데이 1대1로 써도 1대1은 좀 어렵고. 네. 1대1 좀 어렵고. 왜냐하면 크로시에랑 스코랑 이미 터진 유망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홀리데이랑 하위 유망주 솔직히 10위권 언더의 한 명만 네. 줘도 홀리데이의 가치가 워낙 높아서 그쵸. 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잭슨 홀리데이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이제 그렇죠. 재밌는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 볼티모어가 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까지나 좀 깎을 필요가 있어. 저희 소설이기 맞아요. 때문에 혹시라도 네.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뭐 볼티모어 팬이라든지 잭슨 홀리데이 팬이 계신다면 네. 예. 사실 약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과의 말씀. 스쿠바일과 크로시의 네. 딜을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구단이 몇 군데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볼티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크로시에 정말 저희 팀에 왔으면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네. 지금 저희 팀의 그 피칭 선발 중에서 이만한 뭐 100마일 가까이 던지는 압도적인 구위에 K 잡을 수 있는 투수가 있냐 그러면 솔직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유망주 많아요. 우리 태울 수 있는 유망주 진짜 많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네. 생각해봤어요. 막 우리 불펜 중에서 하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솔리드한 현재 불펜 중에서 뭐 유망주 중에서 뭐 인필드 자원들도 많이 생각해봤고 했는데 이게 서비스 타임이 3년 남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지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클블이 제시를 해야 된다면 네. 체이스 델라우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 당연히 줘야죠. 아 줄 수 있어요. 아, 너무 화끈한데요. 네, 화끈한 일이네요. 네. 자, 그래서 크루시에 대한 얘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네. 할 건덕지가 네, 생각나는 구단이 없어서 생각나는 구단이 네.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루시에 진짜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약간 반대로는 저는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확률적으로 네. 봤을 때 데드라인에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크루시가. 데드라인까지 갔다가 뭐 그때 되든 아니면은 정말 크루시에를 중심으로 아니다. 근데 지금 8대인 것 같긴 해요. 지금 화이트삭스는 판다고는 했어요. 네. 데드라인 때. 그러니까 지금이 딱 8대인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크루시에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얘기로는 이제 또 다른 최대어죠. 스코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발 트레이드는 여기가 이제 구단이 안 팔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 좀 기사 많이 나오니까 네,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 궁금한 게 만약에 스쿠발 트레이드 하는데 이제 하비엘 바에스를 포함시킨다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엮어서 예, 네. 그러니까 스쿠발 트레이드의 조건을 좀 낮추는 대신에 네. 바에스라는 이제 하나의 좀 골칫덩이를 처분을 하면서 손가락을. 하는 게 DT 입장에서 네. 과연 매력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물론 다시 이제 좀 리툴딩 과정을 밟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바에즈가 지금 남은 게 3.5년이에요. 거기에 연평균 23위를 줘야 되고요. 이 계약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네. 다저스 같은 빅마켓이 이제 계속 스쿠발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 보면은 바에즈를 꼭 끼더라고요. 아, 이제 샐러리 덤핑을 받는 중이죠. 안 끼면 네. 성립이 안 돼요. 맞아요. 바에즈가 안 끼면 줄 수 있는 유망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바에즈의 스쿠발 받는 조건으로 뭐 러싱 메인칩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스쿠발을 바에즈까지 포함시킨다면 오 그러면은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네, 스쿠발의 사실 스쿠발이라는 투수가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치는 크로시에 보단 살짝 못 미치지만 네. 사실 크로시에는 월요일에 언수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원래 같으면 나오면 안 되는 메모리에 나오면 안 되는 근데 저희가 계속 투수진에서
이제 나중에 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진 선수들을 얘기할 때 말하겠지만 네네. 사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른 평년에 비해서는 좀 선수들의 풀이 좀 안 좋은 편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트레이드를 구성한다든지 좀 운영하는 데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스쿠발이라든지 크로시 같은 선수들이 내놓는다고 해서 팔릴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네네. 내놓는다고 하면 내놓아지긴 하겠지만 네네. 가치가 너무 높아서 네. 계속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가치가 계속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에즈가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네. 네. 바에즈라는 정말 메이저리그 최악의 내야수를 끼지 않는 이상 네. 크로셰 트레이드는 현실적으로 스쿠발 트레이드는 현실적으로 아. 어렵다는 걸 네. 솔직히 비트라이터들이나 다른 기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언급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앞서서 계속 언급해주신 볼티모어라든지 네. 뭐 샌디에이고라든지 정말 팜 다 털면 양키스 정도 네. 팜을 탈탈 털어서 그 정도 아니면 솔직히 스쿠발도 네. 그 일반적으로 트레이드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어렵긴 합니다. 스쿠발의 네. 행선지를 굳이 예측한다면 방금 얘기한 구단들 말고는 솔직히 어렵기도 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희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디트로이트가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면요. 그렇죠. 뭐 홀리데이랑 바세오를 싹 다 넘겨주면 몰라.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니까. 네. 그렇죠. 스쿠바알은 그냥 재미있는 상상으로 하고 네.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시 얘기될 선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디트로이트 삼신기가 있잖아요. 네네. 가장 기대했던 네. 투수 삼신기. 네. 케이시 마이즈. 케이시 마이즈. 매닝. 스쿠바알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솔리드한 사이영 컨텐더가 됐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좀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스쿠바를 왠지 지킬 것 같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카드들이 들어온다면은 스쿠바를 또 상대 카드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또 해봤고요. 이제 다음 선수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테너 스캇입니다. 근데 테너 스캇은 앞에 그 트레이드 이거 포함해서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따로따로 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에는. 네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양키스도 그렇고 지금 볼티도 그렇고 지금 불펜진 자체가 라이티로 포진되어 있잖아요. 예, 볼티도 그리고 분명 저한이 필요해요. 맞아요. 둘 다 지금 뭐 불펜 상황이 막 썩 그렇게 좋진 않고 지금 얘네가 뭐 짧게 올라갔다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테너 스캇을 데려온다면은 마무리로도 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하이 레버리지의 셋업맨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이제 가을이라고 가서 10월 가면은 네. 그 대단한 무슨 공이든 칠 수 있는 그 좌타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지금 가치 중에 그 불펜 레프티 중에서 가장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테너 스캇이 꼭 양키스나 볼티 이런 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팀 입장에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가야지 제일 많이 핏이 잘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매력적인 선수죠. 솔직히 크로시나 스쿠발은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매물인데 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 테너 스캇은 평년도에 나왔어도 가장 매력적인 매물이죠. 네네. 올스타 자완 클로저를 어떻게 참습니까? 그쵸. 네네. 그리고 지금 자완이 좀 품귀예요. 컨텐더 팀들에서. 네네. 저희가 올해를 말씀드렸던 디백스 같은 경우에는 자완이 한 명이고요. 그렇죠. 뭐 필리스라든지 양키스라든지 계속 언급되는 선수들 입장에서 다 가장 사실 이번 시장에서 가장 한 매물이에요. 테너스카시. 그나마 네네. 필리스가 네. 자완이 많고. 네. 네. 근데 뭐 애초에 부족하니까 자완 네, 자체가. 그쵸. 원래도 부족하지만 특히 뭔가 경향성 따라서 점점 자완이 좀 부족해진 경향이 선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솔직히 청취자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트레이드는 크로시나 스쿠발은 뭐 가능성이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딱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테너 스캇은 좀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얘는 빨리 채가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렇죠. 일단 불펜이고요. 네네. 충분히 맞춰줄 수 있으니까 네네. 이 정도면. 테너 스캇 정도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어느 선수를 트레이드 된다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충분히 다 현실이 가능한 트레이드에서 뭐 팜이 황폐하는 다저스라든지 네. 그런 구단들도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선수고 한번 문은 두드겨볼 네. 만하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언급하는 선수 중에 가장 매력적인 선수예요. 왜냐면 지금 자원 그나마 불펜에서 나올 만한 게 뭐 에인절스 에스테베스 네. 이 정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이번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네. 가장 매력적인 매물은 단연 테너스 캇이라고 생각해서 네.
굳이 이적한다면 양키스가 노려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양키스 네. 저한 너무 없어서 아, 그러니까. 아까도 치좀 얘기할 때 계속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사실 양키스가 저한 불펜으로 쓸만한 지금 막 퍼거슨 주서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네. 퍼거슨, 팀 힐, 팀힐 네. 이런 선수들 주서다 쓰는 상황이 현재 양키스인데 네. 그리고 테너 스캇이 만약 양키스의 불펜으로 간다면 지금 살짝 부진한 클레이 홈즈와 더블 스토퍼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시간 분배를 해서 좀 뭔가 로스터 조율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네. 아니면 클레이 홈즈가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됐을 때 그 네. 앞에서 셋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키스에도 정말 어울리는 핏이고 네. 사실 뭐 양키스만 언급했습니다만 어느 컨텐더에 가도 가장 잘해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네. 아, 이만큼 어쨌든 테너 스캇도 굉장히 그 핫한 매물 중에 한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테너 스캇 선수가 이제 데드라인을 넘겼을 때 과연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뭐 투수들 중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선수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실 선발 중에 뭐 앞서 언급한 크로시, 스쿠바를 제외하면은 네. 제일 좋은 선수는 저는 뭐 패디도 좋지만 네. 전 플레어티. 그렇죠. 제 플레어티가 요즘 그러니까 6월 들어서 조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9이닝당 탈삼진을 11개를 맞아요. 넘게 잡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네. 그만큼 지금 완전 세인트루이스 초창기 전성기의 폼으로 돌아왔고 헛스윙 많이 유도해내는 진짜 어느 팀 가도 뭐 이선발 아주 최상급 이선발을 맡을 수 있는 정도의 네네.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년 렌탈로서는 네. 이만한 투수가 또 없다. 오히려 패디는 저점을 좀 다지는 용이라면 네. 플레어티는 고점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작년에는 볼티모어가 플레어티를 채웠었잖아요. 그치, 근데 맞아요. 이제 올 시즌 좀 노려볼 만한 팀은 좀 고점을 봐야 되는 팀이면 뜬금없이 약간 보스턴. 오히려 보스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욱이 지금 1선발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풀시즌을 치러본 적이 없는 투수고 플레어티로 좀 더 고점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전 그리고 콜로라도 로키스의 두 선발 투수 이번 팔린다고 얘기한 퀀트릴이랑 곰버. 네, 곰버. 그 두 선수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퀀트릴이 클리블랜드 출신이잖아요. 네. 혹시 뭐 퀀트릴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그냥 퀀트린 아니 그런 유형의 투수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클리블랜드에서. 아, 그렇죠. 맞아요. 가져가서 잘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냥 나쁘지 않은 미드 레벨의 그런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플러스 할 건 저는 타일러 앤더슨. 타일러 앤더슨. 네. 타일러 앤더슨도 많이 노릴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엔젤스 입장에서도 이번에 팔 수 있을 때 다 팔아놔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젤스를 뭐 6년 정도 팔로잉 해봤지만 저는 오타니가 나가고 나서 진정한 포지티브한 이제 그런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 좋고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에인절스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웬만하면 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타일러 앤더슨도 이번에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도 나이고 작년은 사실 똥볼 던졌었잖아요. 그래서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지금 고점일 때 네. 빨리 팔아서 최대한 팜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게 퍼스트 같아서 에스테베츠도 그렇고 다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에인젤스도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꽤 팔만한 칩들이 많아요. 예, 랭이포, 테일러 네. 워드도 여차하면 놓을 수도 있고 에스테베츠, 타일러 앤더슨 예, 다 좋은 선수들을 팔 수 있어서 오히려 전 볼티모어가 아까 계속 메인칩 얘기하면서 네. 크로시에랑 스쿠바를 살 수 있는 세상 유일한 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네. 그런 매물에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쵸. 근데 저는 오히려 오리올스가 퀀트릴이나 뭐 타일랜더슨 같은 그런 스탑갭 선수들을 오히려 데려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사실상 코빈 번스가 있고 뭐 지로드라든지 브래디시 이런 선수들도 위치하면서 볼티모어는 올해만 뛰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네네. 로스터를 구축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이번 시즌이나 내후년까지 쓸 수 있는 투수들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퀀트리라든지 타일러 앤더슨 같은 네. 그런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에릭 패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KBO의 자랑 에릭 패디가 볼티모어에서 볼티모어라든지 왜냐면 지금 볼티모어가 필요한 건 말 그대로 이닝 먹어주는 그쵸. 선발이거든요. 네. 볼티모어가 정말 엄청나게 솔리드한 특급 에이스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볼티모어라든지 지금 솔직히 컨팅 팀들은 네. 스쿠발이랑 크로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뭔가 카드를 맞춰볼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릴 수 있는 선발은 그렇게 이닝 히터가 가능한 에릭 페디, 타일러 핸더슨, 그렇죠. 퀀트릴, 곰버 네. 이런 선수들에 오히려 집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데려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볼티모어스에서도 선발진에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가을 야구에서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선발 투수들에게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이제 그 유망주들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트레이드 한 개씩만 좀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재님. 저는 크로시가 어떤 식으로든 그냥 메가급 딜이 나오겠죠. 선수 때만큼의 그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도대체 화이트삭스가 얼마나 뜯을 수 있을까 약간 이 기대감을 보면서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좀 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찬님은 저는 제가 계속 지금 몇 달째 음해하는 것 같은데 네. 전 치조미 이제 마이애미에서 솔직히 전 좀 많이 어와둥둥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네네. 팀 페이버릿으로. 네네. 저는 치조미 진짜 양키스나 필리스 같은 팬들이 극성적인 팀에 그쵸. 갔을 때 네. 과연 그 팀 케미스트리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보는 모습이 좀 궁금해요. 야, 그 트레이드 자체보다는 네. 치조미 이적했을 때 그 이적 후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자체보다 치조미 이적해서 그냥 딴 빅클럽에서 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네. 치조미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네. 그럼 두나님은? 저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디 갈까가 궁금한 친구는 토미팸. 토미팸. 정말 싸게 필요한 팁이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단년 렌탈로 그렇죠. 이제 데려가는. 그냥 토미팸을 오면은 정말 좋은 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알중을 항상 보는 입장에서 전 디트로이트도 정말 지금 정말 잘 굴러가는. 네, 그러니까 좋죠. 지금 근데 진짜 한번 이게 경기를 보시면요 디트로이트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플레어 솔직히 디트로이트의 정상화 플레어티를 건강해지고 있어. 어디까지 데려올 어떻게 데려와서 또 팀을 꾸릴 수 있을까 그거에 네. 대한 궁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냥 얘기 나왔던 것들은 다 저도 그 관심이 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크로시랑 보비쉣 네. 보비쉣이 과연 사실 그 류현진 야구 보시던 분들은 보비쉣이 얼마나 사실 좋았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거든요. 보비쉣.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그 뭐 토론토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선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비쉣이라는 선수가 과연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옷을 갈아입게 될지가 굉장히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 다저스 와라. 진짜 다저스 왔으면 좋겠다. 뛰어보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은 선수들을 특정해서 행선지와 트레이드 대상까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는 부디 옮긴 팀의 윈나우 주역이 될 수 있길 그리고 또 리빌딩의 핵심이자 팀에 떠오르는 혜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ut the shit down on sight.